속상해. 오늘은 또 어디서 푸고 있는 건지. 뭘 파? 똥 파? 어? 어? 아, 뭘 푸는데? 아, 진짜 똥 파? 응? 응? 왜? 조용히 해! 아니야! 지금이 몇 시야? TV 끄고 얼른 들어가서 잠이나 자. 아빠가 늦어서 화난 걸 왜 나한테 풀어? 이것이 혹으로 석가탑을 만들어줘야 정신을 차릴래. 알았어요. 참, 언니는 왜 엄마를 건드려서 나까지 TV 못 보게 하는 건데. 미미야, 네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어? 뭐가? 나도 화풀이 할 때가 필요했거든. 여기 어디서 까불어? 도망가긴 어딜 도망가? 정말. 아이고 내 새끼들, 아빠 왔다. 조용히 좀 해요. 동네 사람 밖에 올 거예요. 야, 아빠 왔다. 술 냄새. 내가 못 살아 정말. 아빠. 아이고 우리 공주님들 안 자고 아빠 기다렸구나. 네. 그럼 상을 줘야지. 어디 보자. 자,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와, 고마워요. 그리고 이 오징어는 보너스. 녀석들도 참. 임무 완수. 몸통은 내 거. 그런 게 어디 있어. 똑같지 않아.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씻고 와서 해요. 술 냄새 진동하니까. 여보, 나 사표 냈어. 언젠간 닥칠 일이었어. 걱정 마, 나 아직 젊어. 전에도 얘기했지만 회사의 경영 방침과 내 이상과 거리가 있고 무엇보다 비전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날 믿고. 여보. 여보, 나 사표 냈다니까. 아! 아이, 여보! 아이, 여보! 여보! 어디 가게? 화장실이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랜만에 푹 잤더니 몸이 다 개운하네. 쬐끄만 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어? 아빠 아직 안 일어났어? 오늘 출근 안 해? 그래, 회사 가기 싫으시단다. 우와, 완전 좋겠다! 이것들이 얼른 안 가고 뭐해? 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어른 되면 TV도 늦게까지 마음대로 보고 회사 가기 싫을 땐 안 가도 되고. 언니는 가끔 보면 애기보다도 더 철이 없어 보여. 어른이라고 맨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아, 언니! 아, 내가 뭘 언니 따고 그래! 언니! 너무 갔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빠, 오늘도 회사 안 가는 거야? 그래. 회사 방학이라도 한 거야? 그래. 정말 회사도 방학해? 그래. 너희들 학교 안 가고 뭐 하고 있어? 가뜩이나 심란해 죽겠는데 정말. 아빠는 이제 실업자야, 실업자라고. 너희들 가정환경 조사에도 이제 아빠 직업 무직으로 써야 한다고. 알아들어? 그게 정말이에요, 아빠? 그래. 언니 괜찮아?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오늘은 78페이지를 펴봅시다.
자두야, 너 오늘 되게 이상해. 수업 내내 한 번도 안 떠들고 무슨 일 있는 거야? 묻지 말아줘, 민지야. 아주 아주 슬픈 일이니까. 나 먼저 갈게. 그래, 내일 봐. 엄만, 아빠가 회사에 다닐 때도 형편이 안 좋댔는데 이젠 어떻게 되는 거지? 더 이상 새 신발이나 옷은 못 입는 건가? 자, 다 됐다, 자두야.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 예뻐요. 새 옷은커녕 밥도 제대로 못 먹을 거야. 얘들아, 밥 먹자. 당무지다! 민지네 쓰레기통에 먹을 게 많더라고. 가리지 말고 많이들 먹어. 겨울에는 결국엔 학교도 그만둬야겠지. 자두야,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민지도 왜 쫓아온 거야? 내가 혼자 가고 싶댔잖아. 그치만 우리 집 이쪽 길 아니면 못 가는 거 너도 알잖아. 아, 그랬었지. 어? 근데 저기 너희 아빠 아니야? 어? 뭐야, 저거는 창피하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빠는 지금 회사에서 한창 일하실 시간인데. 내가 잘못 봤나? 민지야, 우리 오늘은 이쪽 골목으로 가보자. 어? 어? 이쪽 길로 가면 우리 집 안 나와. 글쎄, 그냥 따라와 보라니까. 자두야, 너 정말 괜찮은 거야?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왔니? 아빠가 아이스크림 좀 사왔는데 이 붕어 까만코가 자두디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맞지? 자. 됐어요, 생각 없어요. 내가 또 왜 그랬지? 마음은 이게 아닌데. 간다! 어? 저 아저씨는 누구지? 어? 어? 아빠? 애들도 있는데 또 그냥 모르는 척해? 정말이지, 수희 아저씨는 대체 뭐하는 거야? 학교에 저런 술 취한 아저씨가 맘대로 돌아다니게 놔두고. 뭐야, 저 꼴은 창피하게. 글쎄, 그냥 따라와 보라니까. 이 붕어 까만코가 자두니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맞지? 됐어요, 생각 없어요. 어쩔 수 없지. 내가 나서는 수밖에. 수희 아저씨 불러와서 얼른. 으악! 누구야? 너 말 함부로 하지 마. 저분은 우리 아빠야. 뭐? 선생님, 저분이 우리 아빠인데요. 술을 좀 드신 것 같아요. 집에 모셔다 드리고 와도 될까요? 그래. 자두야, 아버님은 참 좋으시겠다. 네? 어렸을 때 선생님은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어머니가 창피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갈 때가 있었거든. 지금도 그 일만 생각하면 죄송스러워서. 선생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돌더라. 당장 어머니께 전화 드리세요. 드리세요. 미안하다, 자두야. 아빠가 너 공부하는 거 보고 싶어서 왔는데, 평소엔 너네 학교 와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미안해서 와봤는데 너한테 창피한 일을 만들었구나. 창피하긴 뭐가 창피해? 우리 아빠인데! 자두야. 아빠. 우리 간만에 떡볶이 먹으러 갈까? 튀김이랑 만두도 넣어서?
그럼 계란, 순대, 고구마 닥친 대로 다 넣어서. 우와, 우리 엄마 최고, 왔어. 아, 잘 먹었다. 간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자두, 넌 학교에 안 있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일단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여보, 얼른 출근 준비나 하세요. 좀 전에 과장님한테 전화 왔었어요. 과장님한테? 아니, 뭐야, 그럼 아빠 이제 실업자 아니야? 아, 그래. 와, 신난다. 배도 채웠겠다. 나 다시 학교에 갈게요. 비전이 저거 첫째서 사표를 내셨다고. 당신이 술 먹고 사장님 앞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하던데. 아니 그게, 아 그때 사장님 얼굴이 동네 중학교 동창 녀석처럼 보여서 말이야. 아이 모르겠다. 아유. 어딜 그리 급하게 가시나.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도 못 잡고 허탕친 거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아무래도 잠자리채를 사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쓰고 버릴 텐데 뭐하러 그런 걸 사? 아무리 휘둘러봐도 한 마리도 안 잡힌단 말이야. 그럼 다른 애들도 다 못 잡았겠지 뭐. 그런가? 하긴 다 같이 못 잡았으면 별로 혼나지도 않겠지? 네, 여보세요? 아, 윤서가 난데. 너도 곤충 채집 숙제 못했지? 못하긴 누가. 너처럼 짧은 팔다리 꼬꼬마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숙제였겠지만 모델 같은 긴 기럭지를 가진 나는 옛날에 다 잡았지. 뭐라고? 웃기네. 나도 충분히 잡을 수 있거든. 당연히 다 끝냈지. 자두야, 그런 건 미리미리 했어야지. 당근했지.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돌돌이 또 맞아. 그런 숙제가 있었으면 진작에 아빠한테 말을 하지. 왜? 아빠가 잡아주려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한때 팝으로 쳐라고 불릴 정도로 곤충 박사였걸랑. 정말이야? 그럼 나 잠자리 한 마리만 잡아주라 아빠. 너 이 아빠는 딸에게 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주지 고기를 잡아주진 않는단다. 나 고기 먹고 싶어. 나도. 고기 낚는 법은 됐고 곤충 잡는 법이나 알려달라고요. 아, 그래. 내일 일요일이니까 아빠랑 나가서 잡아오면 되겠네. 어? 내일 말이야? 어차피 집에 있으면 TV를 보거나 낮잠만 잘 거면서 뭘 그래요. 반숙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부님. 준비는 됐어? 이젠 뭘 어떻게 해야 돼, 아빠? 그럼 곤충을 잡는 곤충병법을 알려주마. 네? 적보다 먼저 움직여라. 적이 가면 부드럽게 공격하라. 적이 오면 물러나고 물러나면 나가라. 우와, 뭔가 오묘하게 철학적인데. 어? 저기 귀뚜라미다. 적이 강하면 부드럽게 공격을. 아빠, 저리 안 잡히잖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봐요. 곤충 박사 최호들이 나타났으니 얘네들이 미리 알고 다 도망갔나 보다. 아빠, 저기 벌집이야. 저거라도 잡아야겠어. 꿀벌에게 쏘이면 빨갛게 부호를 뿐만 아니라 얼굴이 못생겨져서 천하제일의 못난이로 변신할 텐데. 아,
안 쏘이고 잡으려면 어떻게? 고요하게 접근하는 거다. 고요하면 형체가 없지만 움직이면 형체가 드러나긴 말이야. 그래, 아빠의 가르침대로 고요해지는 거야. 뭐해 사두야? 빨리 이쪽으로 도망쳐! 아까 전대로 움직이지 말라며!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안돼 누룽지야! 빨리 달려! 아빠! 빨리 가자, 두야. 아빠는 이미 틀렸어. 잠자리는 이미 도망가고 없거든. 어? 저기 돌돌이는 아빠다. 안녕하세요. 누구더라? 저 돌돌이랑 같은 반 최자두인데요. 자두라고? 얼굴이 심하게 상했구나. 네. 어? 아저씨, 그건 뭐예요? 아, 돌돌이가 곤충을 사오래서. 와, 그런 것도 다 팔아요? 돌돌이 이 자식 잘난 척 하더니. 엄마! 나도 돌돌이처럼 곤충 사줄! 뭔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어? 엄마야! 얘 얼굴이 왜 이래? 네? 얼굴이 왜요? 아빠가 그랬지. 벌한테 쏘이면 천하의 못난이가 된다고. 아빠 얘기 중에 그거 딱 하나만 맞았네요. 하루 종일 뛰어다녔더니 배고프다. 어? 와, 도넛주다. 안 돼! 너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알아? 지사게! 도넛이가 아니라 바퀴벌레 약이니까 죽는다고! 바퀴벌레 약? 네 아빠가 말로만 아는 척하는 어설픈 곤충 박사라면 네 엄마는 실전에 강한 해충박멸 다잡아거리였지. 해충? 처녀 시절 해충 잡는 회사에서 잠깐 알바를 했었는데 못 잡는 해충이 없는 걸로 아주 유명했었지. 제사로 받아주십시오. 후회하지 않겠느냐? 옙, 사부님, 곤충 채집이 하고 싶어요. 나만 믿거라. 세상에, 이건 헤라클레스 장수 풍뎅이잖아. 이 정도쯤이야. 이건 한국에 사는 종이 아니거든. 잘못 싸우셨나? 그게 뭐 어쨌는데? 난 나랑 어울리는 우아한 나비를 잡아봤어. 우와! 혹시 집에 오래전부터 장식되어 있던 거 들고 온 거 아니야? 그러는 너희는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잡아왔길래? 어? 미리 개미들을 잡아 넣어놨더니 방학 동안 얘들이 이렇게 개미집을 지었더라고. 우와, 멋지다. 난 살아있는 곤충을 잡는 게 불쌍한 것 같아서 대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어. 우와, 잘 그렸다. 저기, 난 말이야. 잠자리, 나비, 풍뎅이, 매미, 사슴벌레, 쇠똥구리 등등입니다. 아, 그렇다네. 놀라긴 아직 이른 것 같은데. 너희들 내가 가지고 온 걸 보면 다들 뒤로 따자빠질걸. 뭔다 그래? 문제를 하나 내지. 곤충 중에서 몸은 하나인데 그 영혼은 둘인 것. 그게 뭘까?
곱등이다! 곱등이의 몸 안에는 연가시라는 기생충이 같이 살고 있거든. 이래봬도 난 시속 70km의 왕잠자리를 잡은 몸이야. 곱등이 정도야 우습지. 근데 자두, 넌 어떤 곤충을 가져왔어? 아, 그게... 먼저 어둠에 익숙해지도록 눈을 단련하고 바퀴벌레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는 거다. 그들의 움직임을 간파했으면 얘들 잡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진짜 힘들어져. 아, 원래? 아, 내 방학숙제! 와, 노룽지! 너 언제 따라온 거야? 야, 어디 가! 여러분, 방학 잘 보냈어요? 애들이 다 어디로 간 거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램프에서 나온 지니는 알라딘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착한 알라딘은 마지막 소원으로 램프의 요정 지니를 풀어줬습니다. 결국 알라딘은 부자가 됐고 예쁜 공주님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 네, 여보세요? 민지야, 어? 너희 집에 램프 없냐? 요즘 램프 쓰는 사람이 어딨어? 에휴, 어디 부자 만들어주는 램프 없나? 어? 책을 읽었더니 싱숭생숭하네. 그건 동화에나 나오는 얘기지. 그래, 그렇겠지. 자두야, 너 쓸모없는 물건 없니? 그런 거 있으면 다 가지고 나와. 오늘 싹 다 정리해서 팔아야겠다. 난 없는데? 그럼, 니들 방 상자에 쌓여있는 잡동사니들은 다 뭔데? 내 건 없어. 전부 애기 거야. 거기 모아놓은 물건들이나 마당에다 옮겨놔. 이런 건 왜 맨날 날 시키는데? 아유, 이게! 알았어. 뭐야, 맨날 이런 고철 덩어리나 다루고 진짜. 공주 같은 내 팔자. 어? 이게 뭐지? 이건 책에서 본 램프와 비슷한 모양인데? 엄마, 이거 램프야? 램프는 무슨. 그건 할머니의 엄마 때부터 쓰던 오래된 주전자야. 쓸모도 없는데 이기 위해 정리하려고. 램프가 아니야? 어? 전화 왔네? 뭐야, 난 또 램프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그래도 책에서 본 거랑 비슷하게 생겼다. 이게 램프였다면... 이렇게 문질러주면 펑 하고... 놀래를... 뭐야! 이걸 문지르니까 사람이 나왔어. 꼬마야, 미안하다. 깜짝 놀랐지? 할아버진 누구세요? 나 말이냐? 동네에서 보통 지니 할아버지라고 부르긴 하는데. 네? 지니요? 할아버지가 정말 지니라고요? 그냥 내 이름 끝자가 지니라서. 지니인데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이 녀석이 오래 살았으니까 늙은 거지. 다른 이유가 있겠냐? 하긴 진이
중이라면 몇백 살은 먹었을 테니까. 아, 여기 있는 것들이구나. 네가 들고 있는 것도 이리 좀 주겠니? 이걸요? 이걸 달라고요? 그래야 이 하레비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어요. 아, 소원을 말하시는구나. 소원? 그래, 소원 들어줄 테니 그거나 이리 내놓거라. 아직 안 돼요. 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실 때까진요. 세 가지 소원? 그 녀석 욕심도 많지. 무슨 소원을 세 개씩이나. 우선 진짜 진이가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소원으로 제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하는 자전거를 주세요. 자전거를? 네, 제 첫 번째 소원은 자전거예요. 자전거라. 뭐, 하는 수 없지. 제 소원을 다 들어주시면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은 할아버지를 자유롭게 풀어줄. 어디 가신 거지? 왜? 제 말을 다 듣고 들어가셨어야지. 네네, 오늘 집에 있는 배품을 다 꺼내서 넘기려고요. 기철 엄마도 집에 못 쓰는 거 있으면 이리 가지고 오세요. 네, 이따 봬요. 어? 자두야, 그 주전자는 뭐 타러 다시 가지고 들어왔어? 엄마, 이건 그냥 주전자가 아니에요. 절대 내버! 이건 정말로... 알아. 하지만 그거 필요 없으면 치워버리라고 할머니도 허락하신 거야. 말해도 소용없지. 이거 제가 쓸게요. 사라지면서 언제 다시 온다고 얘기 안 했잖아. 혹시... 아무것도 없네? 설마... 나 자전거 구하러 갔을 거야! 어? 우와! 진짜 자전거다! 나한테 이거밖에 없더구나. 우와! 우후! 근데 이 자전거 왜 이렇게 커요? 게다가 이거 완전 낡았는데요? 그래도 굴러가긴 하니까 네가 조금 더 크면 탈 수 있을 게다. 소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빌었어야 했는데. 뭐 알겠어요. 첫 번째 소원은 어쨌든 제 실수라고 하죠. 자두야, 일로 와봐. 아니, 엄마, 지금은 안 돼. 어? 근데 또 사라지셨네. 이 신문지들 마당에다가 좀 옮겨놔, 빨리. 엄마, 이제 이런 거 안 해도 돼. 또 뭔 소리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엄청난 돈을 가져다 드릴 테니. 얘가 왜 저래? 어라, 왜 안 나오는 거지? 할아버지! 진이 할아버지 나오세요! 꼬마야, 불렀냐? 할아버지, 너무 동작이 늦으세요. 문지르면서 부른 지 한참이나 지나서 오시고. 미안. 좀 바빠서 말이야. 이제 두 번째 소원을 말씀드릴게요. 또 있어? 그래, 뭔데? 저를요,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부자? 그게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으로 주시란 얘기죠. 돈으로? 계산을 좀 해봐야겠네. 했다. 이 하레비가 크게 썼다. 엄마나. 우와, 돈이 엄청 두꺼워요. 만세! 내 평생 이렇게 마른 돈을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야. 이제 됐지? 아, 참! 할아버지, 잠깐만 기다려요. 그래, 어차피 멀리 안 간다. 엄마! 어? 아니, 이거! 이 돈으로 엄마 쓰고 싶은 만큼 마음껏 써!
자두야, 너 이 돈을 어떻게... 응? No, no. 그만 거기까지. 난 우리 가족의 행복을 더 생각하는 착한 큰딸이니까. 다 1,000원짜리네. 한 만 원쯤 되려나? 이제 두 번째 소원도 말했으니까 세 번째 소원은 책에서처럼 진이를 자유롭게 풀어줘야겠지. 근데 그냥 딴 소원을 빌까? 고민되네. 야, 애기 엄마. 진이 할아버지, 집을 뒤져서 나온 게 이게 전부예요. 아, 그래요? 그럼 뻥튀기랑 강냉이로 주시는 거죠? 그게 아까 따집이 돈으로 달라고 하길래 제가 만 원을 이미 줬는데요. 아유, 어머나, 그러셨어요? 그 돈이었구나. 그리고 자전거는 덤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냥 가지셔도 됩니다. 따님이 자전거를 어찌나 갖고 싶어 하든지. 아유, 그럼 마당에 있는 자전거가... 아유, 정말 감사드려요. 에이, 아닙니다. 어차피 고철로 받은 자전거인데요. 이거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에이, 감사는요, 뭘. 자두야! 아유, 얘가 잠이 들었나? 그래도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골동품이라고 아끼기는. 자두가 잘 때 얼른 팔아버려야지. 이게 어디 갔어? 내 램프! 아니, 내 주전자 어디로 갔냔 말이야! 아니, 쟤 왜 저래? 글쎄요. 아이, 내 주전자! 내 주전자! 내 진이 어디 갔어? 빨리 찾아내, 빨리! 아, 더러워. 건물 좀 바꾸어라. 걔도 참, 무슨 슬픈 일이 있었나 보지? 진이 할아버지한테 아직 세 번째 소원 들지도 못했는데, 세 번째 소원으로 진이를 풀어주면 금은 보화를 얻을 수 있는데, 내 램프! 내 주전자! 누가 가져갔냐 말이야! 어디 갔어? 어디 갔냐고! 웃겨. 그깟 주전자가 뭐 대수라고 울고불고 그날 일을 부를까 몰라. 어리긴 해도 자기한텐 중요한 물건이었나 보지 뭐. 그딴 게 중요하긴 뭐가 중요해요? 고장난 TV나 냉장고, 응? 고물 사요. 고장난 TV나 고물. 아저씨, 잠깐만요. 여기요, 여기 고물 있어요. 왜 이렇게 출출하다냐? 저녁밥을 그렇게 많이 먹고 또 배가 고프다고? 한참 잘할 때잖냐. 어? 살고 있는 고양이다. 왜 누룽지는 자두 누나한테만 충성이야? 저 지독한 방귀 냄새를 참으며 살아야 하다니. 누룽지는 아직 아기 고양이인데 불쌍해. 아기? 아기? 내가 몇 살인 줄 알면 아마 깜짝 놀랄걸. 아, 가만, 내가 몇 살이었더라? 아니, 몇 번 살았더라? 참 오래전 일이었지. 드디어 새로운 발명품이 완성됐다. 일명하여 고양이 건반. 자, 그럼 해볼까? 공룡 상 냐옹 가 냐옹 지 냐옹 우 냐옹. 아니, 아니, 우음으로 해야지. 다시 지부터. 지
누가 나랑 자리 좀 바꿔주지 않을래? 싫단 양. 뭐 어쨌든 잘했어 얘들아. 어서 한양 가서 이 놀라운 발명품을 임금님께 바치고 벼슬을 받자. 이리와 이리와 빨리 가자. 뭐? 쟤는 내가 말로 보이나 봐. 목숨이 있단다. 여러 번 죽더라도 아홉 번을 다시 살 수 있지. 와, 그런 거였어? 우와, 그럼 나한테는 아직 여덟 번의 생명이 남아있는 거잖아. 야호! 하지만 여러 번 산다는 건 그렇게 신나는 일만은 아니었어. 배고프고 춥고 고단하고 그렇게 여러 번 죽고 살아났더니 왜 살아야 하는지 사는 게 왜 즐거운 건지도 모르겠더라고. 나비야, 나비야? 또 살아났다.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자라라. 세상엔 저렇게 착한 사람도 있구나. 아, 누가 남의 구역에 와서 면치를 먹냐? 얘들아, 저 녀석에게 멸치맛 좀 보여줘라. 멸치를 떠준다고? 신고식은 그만하면 됐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아, 내 이름은 네로. 900번 죽고 900번 살아나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고양이지. 네? 정말이요? 진짜예요? 그간 힘든 생을 거쳐온 눈빛이 보이는구나. 앞으로는 날 대장이라고 부르면 된다. 여기선 모두들 날 그렇게 부르지. 잘 지내보자. 네, 대장님! 나는 네로 대장님께 많은 것을 배웠어. 자유로운 고양이로 살아가려면 스스로 강해지거라. 우리 고양이들은 결코 인간에게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들이 주는 과자나 젤리 따위에 길들여지다 보면 발톱을 쓰는 법도 잊어버리게 될 거다. 네? 하지만 길들여지진 않아도 사랑할 수는 있지. 좀 더 크면 알게 될 거다. 대장은 헤엄치는 법, 고기 잡는 법 같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어느 날 마지막 900번째 생을 마감하고 바람이 되었어. 그리고 난 신고식은 그만 됐다! 난 네로 대장의 뒤를 이어 마을의 대장이 되었지. 에이, 맨날 우리 가지고만 뭐라 그래. 야, 가자. 내 이름은 누룽지. 바람과 멸치가 만나 태어난 고양이지. 아, 멸치가 아니고 뭐였더라. 하여간 900번 죽었고 아니 900번 살았고 어쨌든 그렇게 엄청 멋진 누룽지 대장님이시다. 누룽아,
똑같이 노란색이고. 너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살래? 얘들아, 황손 우렁이는 하늘나라로 갔어. 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누렁이가 왔단다. 새 친구한테 인사해. 귀엽다. 누렁아. 내가 그따위 강아지 풀에 혹할 줄 알아? 이쪽 좀 봐. 얘들아, 복날이다 삼계탕 끓였다. 얘따? 이게 뭐지? 혹시 먹으면 죽는 건가? 난 절대 안 먹어. 그래도 맛만 볼까? 야! 이 부드러우면서 따뜻하고 담백한 왕성의 맛!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까 아랫목에서 자. 아, 뜨거 뜨거 뜨거! 아랫목이란 게 뭐지? 뜨거운데 이러다 데워서 죽는 거 아니야? 근데 기분 좋다. 우리 고양이들은 반드시 은혜를 갚고야만 한다. 세상에 결코 빚을 남기고는 죽지 않아. 그리고 우린 절대 인간에게 길들여지지 않지만. 않지만? 아유, 목욕 한번 시키기 이렇게 힘들어서야. 어라, 목욕하니 상쾌. 목욕이란 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어? 어? 자! 아, 안 돼! 누렁아, 일어나, 누렁아! 누렁이가 날 살려줬어! 난 그저 삼계탕과 아랫목에 대한 빚을 갚았을 뿐이야. 그럼 안녕. 다시는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을 거야! 절대로! 애완동물은 절대 안 돼! 엄마, 우리 누룽지 키우게 해주세요, 네? 애들도 좋아하는데 키우게 해주자고. 흥! 어? 나 또 살아났네? 그럼 이게 아홉 번째? 마지막 생인가? 누렁아! 난영아! 난 애완동물은 절대 못 키워! 난영아! 그럼 고양이 화장실 청소는 니들이 해라! 네, 엄마! 그렇게 해서 난 자둔에서 살게 됐어. 하지만 난 인간들을 완전히 믿지 않아. 우리 고양이들은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아! 저기 누룽지다! 누룽지야! 나야 나! 누룽지야! 이제 내 마지막 생도 끝이로구나. 그래도 괜찮아. 자도 너 대신 죽었으니까. 우리 고양이들은 인간들에게 길들여지지 않아. 하지만 사랑하게 될 수는 있지. 좀 더 크면 알게 될 거야, 꼬마. 네, 대장님.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남은 생이 있다면 자두네 가족 곁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누룽지야, 누룽지야. 누룽지가 깨어났다. 누룽지야. 잠시 기절한 것뿐입니다. 뭐라? 나 또 살아난 거야? 오늘은 집에 가서 삼계탕이라도 해야겠다. 삼계탕? 얘들아, 밥 먹자. 우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무슨 소리지? 너도 들었니? 지금도 들리잖아. 우리 집 대문에서 나는 소리 맞지? 근데 아빠는 내가 가서 깨울까? 아직 안 들어왔어. 보너스 날이라고 또 어디서 술파 마시고 있겠지. 아이 참, 아빠는 이럴 땐 그래도 남자가 있어야 하는 건데. 내 말이. 간다. 하나. 집 근처에 절이 이사 왔나 봐. 아까부터 계속 목탁 소리가 들리네. 아빠. 근데 아빠 이마가 왜 그래요? 회사에서 혼냈어요? 아, 아니. 그냥 어디 좀 부딪혔는데 지금은 괜찮아. 조심 좀 하시지. 아빠는 괜찮지만 우리 대문은 무슨 죄냐고. 어? 좀마, 우리 집 대문을 좀 푹신푹신한 걸로 바꿔야 하죠. 그래, 어제가 아빠 보너스 날이었으니까 이참에 집안에 수리할 것들 좀 싹 고치자꾸나. 봐라, 아 그래, 어제 보너스 받았지.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가지고 올게. 오늘 저녁에 모두 외식하자. 와, 신난다. 아빠 최고. 이게 어디 갔지? 설마 보너스를 잃어버린 거야? 아니, 내가 분명히 여기 주머니에 넣어뒀었는데. 그럼 우리 외식 못하는 거예요? 엄마 미안해. 너희들은 빨리 학교 가고 당신은 나 좀 봐요. 뭐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각서를 쓰라는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받아 적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아! 자, 여기.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게 아닌가 싶다. 뭐요? 아니, 너무 심하게 관대하시다고요. 됐어요. 얼른 씻고 회사 출근하세요. 네. 그깟 종이 쪼가리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백장천장이라도 써준다 뭐 내가 그냥! 여보세요? 어? 야, 너 정우냐? 아빤 설마 오늘도 술 드시는 건 아니겠지? 나 왔어요. 어떻게 회사가 나 없이는 돌아가질 않는다니까. 아이고, 우리 딸 아직 안 자고 있었구나. 아빤 피곤해서 얼른 씻고 자야겠다. 잠깐, 잠시 건문 있겠습니다. 물어봐요. 아유, 왜 술 마셨을까 봐 그래? 안 마셨다고. 일하고 왔다니까 그러네. 아니, 당신 나 못 믿는 거야? 네, 어서 불어요. 아이, 정말. 자. 세게 불지 못해요? 이 양반이? 아빠, 껌을 대체 몇 개나 씹은 거야? 요즘 입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껌 때문에 냄새는 안 나지만. 됐지? 나 잔다. 그럴 리가 없는데. 응? 이 시간에 뭔 전화야? 여보세요? 네, 네? 당신 wait a minute! 저기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아, 여기 세다리 오프집인데요.
최오돌 씨 지갑 놓고 가셨으니까 찾아가시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찾으러 갈게요. 당신! 얘들아, 아침 먹어야지. 아, 조금 더 자고. 오늘 일요일이잖아. 아빠, 진짜 이뻐요. 아빠! 자두야, 얼른 일어나야지. 짜잔! 아빠가 맛있게 차렸으니까 많이 많이 먹어요. 네? 와, 맛있겠다! 엄마, 아빠 왜 이런데? 어? 당분간은 아빠가 살림도 하시기로 했어. 응? 와, 아빠 너무 멋져요! 에? 뭘? 왜 이렇게 짜? 에? 이게 그렇게 짜? 어디 보자. 근데 아무래도 음식은 엄마가 하는 게. 최소한 먹을 순 있어야지. 됐어, 차차 나아지겠지 뭐. 엄마,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무슨 소리야, 난 데 없이? 그게 엄마는 아빠를 싫어하잖아. 싫어하다니. 아휴, 그런 거 아니야. 술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아빠 건강에 안 좋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아빠가 술을 좀 줄였으면 해서 그런 거지. 이참에 아예 끊어버리면 더 좋겠지만. 근데 아빠는 원래 술을 좋아했어? 결혼하시기 전에도? 결혼하기 전에? 글쎄, 어땠더라? 아, 그래! 네 아빠는 결혼 전에 술을 잘 못 마셨어. 잘 못 드셨다고? 그렇다니까. 확실히 그때는 술을 잘 못했었지. 허락해 주십시오, 어르신. 평생 난양씨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젊은 친구가 배기하라 좋구만. 좋아, 그럼 자네 술은 좀 하나? 네? 아빠, 우리 호돌 씨는 술 잘 못해요. 뭐? 사내 대장부가 돼서 술을 잘 못해? 아닙니다. 저 술 아주 잘 마십니다. 제가 이래 봬도 말이죠, 군대 있을 때 술을 잘 마셔서 포상 휴가를 무려 세 번이나 받은 몸입니다. 예, 이 사람 보게. 아, 그런 군대가 어디 있나? 호돌씨, 괜찮아요? 아니, 딸랑 한 모금 마시고선. 에잉? 평생 난양씨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호돌씨. 난양씨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난양씨를요. 그땐 그랬어. 엄마 울어? 아니, 울긴 누가 울어. 눈에 먼지가 들어갔나. 아빠! 아빠 어디 계세요? 어라? 그거 웬 계획이냐? 오늘 아빠 생신이잖아. 그러고 보니, 아이고, 내 정신 좀 보게. 근데 아빠는 어디 가셨어? 지금 마당에 안 계셔? 마당에 안 계시는데? 엄마가 나가서 아빠 좀 찾아볼게. 우리도 같이 가요. 이 양반이 대체 어딜 간 거야? 저기 아빠다. 아빠! 여보. 호돌 씨.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여보! 여보. 얘들아. 아이, 내가 저녁 때 맛있는 동태찌개 해주려고 시장에 갔다 그만. 벌써 이렇게 깜깜해졌나? 미안해, 여보. 미안하긴 또 뭐가 미안해요? 난 당신이랑 애들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데요. 여보.
당신이 술을 조금만 줄이면 훨씬 더 행복해질 텐데. 그래, 당신만 알아. 나도 정말 노력할게. 아, 배고파. 나도, 나도. 배고파? 얼른 가자꾸나. 아빠가 찌개 맛있게 끓여줄게. 네? 엄마, 우리 우동 먹고 가자. 아빠가 하는 요리는 좀... 걱정 마라. 동태찌개는 엄마가 맛있게 끓여줄게. 우와, 신난다! 빨리 가요! 배고파 죽겠어요! 아싸! 배고파 최고! 최고! 배고파요! 야! 너 맞박이 할 줄 아니오? 난 힘들어. 박지영 오빠 너무 웃겨.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야, 채미미 시끄러워. 저거 저번에도 본 거잖아. 이 언니가 지금 개그 연구 중인 거 안 보여? 치, 공부를 그렇게 해봐라. 작은 딸, 무슨 일이야? 엄마는 왜 찾았어? 나 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아, 뭐? 어디 보자. 오, 정말이네. 글짓기 대회 1등 최미미. 우리 딸 장하다. 엄마, 그럼 그때 말한 거 이제 사주는 거야? 그런 거야? 어? 아, 그때 그게 뭐였지? 공주 인형! 어머나, 내가 그랬나? 하하, 곧 네 생일 돌아오잖아. 인형 그때 사줄게. 엄마... 아, 그 대신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그럼 난 맛있는 불고기 해줘. 넌 뭔 헛소리야! TV 끄고 숙제부터 해! 알았어, 이것만 보고 할 거야. 지금 당장 숙제 안 할 거면 마늘이나 찌어! 자도 너? 똑바로 안 할 거야? 정말 너무해! 내가 무슨 신데렐라야? 나왔어요! 여보,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뭔데 그래요? 우리 애기가 오늘 어린이 미소 짓기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아유, 나 닮아서 뻥긋뻥긋 잘도 웃더니만 이렇게 상까지 받아오고. 아유, 장하다 장해 우리 애기. 엄마, 나 이제 TV 다시 봐도 되지? 안 돼! 좋아, 평생 마늘이나 줄게 그럼. 콩나물 심부름까지 맨날 나만 시켜. 우와, 박지영 형이다! 어? 형, 안녕하세요! 저긴 조영이네 집인데 다들 저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지용이 형, 유행어 한번 해주세요! 오빠, 부탁해요! 야! 박지영 오빠! 박지영 오빠! 자두야? 너무너무 멋져! 글쎄, 조영이 삼촌이래. 삼촌, 얘네 유행어 한번 보여줘. 네,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그렇게 듣고 싶어? 좋아, 딱 한 번만 한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박지용이지요. 멋있다. 나도 멋진 개그맨이 될 수 있을까? 나도 박지영 오빠처럼 멋진 개그맨이 되고 말 거야. 좋아, 내일부터 당장 실전 연습에 들어가겠어. 자두야,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아, 잘게요. 너도 그 광고 봤어? 응, 나도 봤어. 그 꼬마애 정말 귀엽지 않냐? 어디 시작해볼까? 자, 자, 얘들아, 내가 아주 재밌는 퀴즈를 내볼 테니까 맞춰봐. 쟤는 또 왜 저런데? 제자도 퀴즈는 됐고 노래나 불러라. 노래는 다음에 하고 퀴즈를 낼게.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내봐.
좋고. 자, 너희들 잠 못 자는 신데렐라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잠 못 자는 신데렐라? 그게 뭐였더라? 잘 모르겠어. 정답이 뭔데? 정답은 바로 모짜렐라! 모짜렐라라고! 저 야뚜야, 그건 아저씨들이나 하는 아재 개그잖아. 아재 개그? 그렇다면 진짜 개그를 보여주지! 돌돌아 힘껏 잡아당겨. 정말 괜찮겠어? 자두야 위험해. 걱정 마. 이제 당겨. 그럼 당긴다. 야야야야. 자두야. 자두야 괜찮아? 당연히 괜찮지. 훌륭한 개그맨이 되려면 이 정도쯤이야. 그런데 나 혼자 개그 공부를 하니까 아무래도 발전이 없는 것 같아. 내 생각도 그래. 자두야, 그러지 말고 전문가한테 정식으로 개그를 배워보는 건 어때? 전문가? 누구? 조영이 삼촌도 좋고. 와, 개그맨 박지영 오빠! 그렇지! 그 오빠라면 나도 엄청난 걸 배울 수 있을 거야! 주차하고 금방 갈게요. 어, 알았어. 잠깐만요. 어? 안녕하세요, 박지영 오빠. 아, 사인 받으려고? 내가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긴 한데 금방 해줄게. 사인이 아니고요. 응? 아버님, 저에게 개그를 가르쳐 줄 수 없어서 제발요, 제발. 저기, 내가 지금 진짜 바쁘거든. 아실래? 사부님, 같이 가요. 아이고 힘들어라.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아, 배고프다. 아, 혜민아, 점심에 든든하게 삼계탕 어때? 네, 전 좋아요, 선배님. 택배하십니다. 어? 어? 택배 올 일 없는데? 네, 들어오세요. 박지용 씨 앞으로 택배 왔습니다. 저한테요? 사부님! 사부님, 절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난 제자 안 키워.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어? 무슨 소리지? 사부님! 사부님, 괜찮으세요? 박지영 오빠! 대체 박지영이 누구야? 개그맨 박지영 말하는 건가? 아이고, 뒷골이야. 오늘 하려던 회의 주제가 뭐였지? 판타스틱 개그 듀오라고 새로 들어가는 거 소재 정하기로 했잖아요, 선배. 누구세요? 경비팀입니다! 응? 아, 어떤 여자애가 주차장에서 박지용 씨를 만나야 한다고 자꾸 소란을 피워! 아버님! 저에게 개그를 가르쳐주세요! 제발요! 오빠 같은 멋진 개그맨이 되는 게 꿈이란 말이에요! 개그맨이 꿈이라고? 네, 오빠! 내 어릴 적 꿈도 개그맨이었지. 오빠, 도와주세요! 좋아! 너를 내 제자로 받아주지! 네! 정말 고마워요, 오빠! 개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반복을 통한 웃음이야. 그래서 적절한 유행어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해. 오빠, 유행어처럼 말이죠? 안녕하셨어요? 그렇지. 너도 너만의 특별한 유행어를 만들어 보도록 해. 명심할게요, 오빠.
자, 맛있게들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아, 차두야, 방금 너 뭐라고 한 거니? 제가 새로 만든 유행어입니다. 어서 식사하시도. 떠들지 말고 어서 밥이나 먹어. 우와, 감자국 맛있어. 생선구이 더 맛있어. 김치도 적당히 잘 익었어. 미미야, 가서 나 물 좀 떠다둬. 아, 그만 못해. 알았어. 자, 또 울면 미워진다. 이 상황은... 개그에선 소품이 중요하지. 하늘에서 눈이 와요. 좋아. 안녕, 꼬마야. 누나가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 뭘 보여주려고? 두고 보세요. 제가 울음을 뚝 그치게 해드릴게요. 꼬마야, 잠깐만. 꼬마야! 아, 너 때문에 우리 애가 더 놀랐잖아. 아, 아가 괜찮아. 울지 마. 이게 아닌데. 이상한 누나 때문에 놀랐지. 이제 괜찮아. 또 그쳐. 이따 봐. 응? 사부님. 자도 왔구나. 그래, 무슨 일이야? 가르쳐주신 대로 개그를 했는데 다 망쳤어요. 저는 왜 웃기지 않을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왜 그런 거냐고요. 아, 잠깐만. 좋아, 그럼 다른 방법을 써보자. 나랑 같이 진짜 방송에 나가는 거야. 어때? 방송이요? 이번 달의 특집으로 판타스틱 개그 듀오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편성됐거든. 너 같은 일반인과 개그맨이 한 팀을 이뤄서 방송을 하는 코너야. 정말로 TV에 나오는 건데 제가 잘해낼 수 있을까요? 지용 오빠. 자두야, 개그맨이 되고 싶댔지? 네. 그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도전해보는 거야. 나도 방송에서 개그를. 알겠어. 그럼 한번 제대로 해보겠어. 좋았어. 엄마, 빨리 와봐. 이거 재밌겠는데? 판타스틱 개그 듀오래. 알았어. 저 프로가 요새 그렇게 재밌다며? 네, 이번 순서는 개그맨 박지용의 수상한 분식집 코너입니다. 판타스틱 개그 듀오 사상 최연소 일반인 참가자와 함께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기 최고, 제자도 분식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손님. 우리 자두가 어떻게 TV에? 자두야! 언니가 TV에 나왔어! 저기요, 이 가게에서 제일 비싸고 맛있는 게 뭐죠? 네! 10만 원짜리 스페셜 떡볶이입니다! 네! 10만 원이요! 오빠, 너무 비싸네요. 그래, 좀 비싸긴 하네. 남자가 찌찌하게. 좋아요, 스페셜 떡볶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잉? 아니, 이게 스페셜 떡볶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10만 원이라니 말이 좀. 사람이 통이 커야지. 여자친구도 옆에 있는데. 아니요, 고급 음식이라 양이 적다는 뜻이죠. 아우짜! 이거 완전 소금 덩어리야, 소금! 뭐? 소금? 얼마나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소금이라니? 돈 안 내려는 꽁꽁이 내가 모를 줄 알고? 그게 무슨 억지예요? 직접 한번 먹어보아! 이런 미안, 입인 줄 알고. 맛있는데, 아우, 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장사하지 마세요. 그만 나가자, 우리 자기. 오빠, 그냥 가자. 잠깐, 돈은 내고 가야죠. 손님, 계산을 하고 가셔야죠. 아유, 이게 뭔 짓이야. 떨어져. 계산하면 떨어진다고요. 아, 네, 정말 수상한 분식집 코너였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큰 딸. 아유, 자랑하다 내 새끼. 우리 자두가 TV에 나가서 상까지 받아오다니. 용하다 용해. 언니, 나도 개그 좀 가르쳐줘. 응? 나도 나도. 개그라, 그 정도야 뭐. 내가 아주 쉽게 가르쳐줄 수 있지. 근데 떡볶이 맵지 않았어? 에이, 그거 다 소품이야. 잘하네. 개그에선 소품이 중요해.